Don't get away, don't get away. I gotta make I'm the one. 뭐 아니면 또 아니면 뭐 아니면 돌아고 아니라 darling. 몸 아닌 나에게 내 루트가 아닌 way 내가 돼 that's my way. 승리 아닌 패배뿐인 게임 같은 세상. 가는 거야 right right now. 되는 대로 믿어 잡기 되는 건 되니까 이 한판에 fight right now. 야, 누구 노래야? 이거 저기 옆 동네 노래.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클릭!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첫 번째 정규 앨범 디멘션 딜레마로 컴백했습니다. 네, 오늘 엔하이픈 컴백 딜레마 라이브 앳 락커룸의 MC를 맡은 선우, 니키입니다. 와, 언니. 잘 부탁드립니다. 엔진 분들께서 정말 엄청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우,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 네, 그래서 저희가 운동부 갔다고 많이 얘기들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아, 지난 컴백 라이브는 저희가 밴드부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럭비부가 한번 돼봤습니다. 아,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우리 엔하이픈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지금 이제 락커도 있고 되게 저희 럭비 선수 같아요, 진짜. 다음에 뭐 미술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번에는 저희가 럭비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럭커룸에서 막 들어온 컨셉입니다. 아, 네, 모두 잘 몰입해 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컴백 라이브에서는 정규 1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정말 오늘 비하인드를 남김없이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시겠죠? 네. 네, 네. 네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 시작해볼까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봅시다. 앉아서 할까요? 네, 앉아서 해봅시다. 네. 네. 원래 서서 하는 거였나, 우리? 근데 갑자기 걔 서서 하는 걸로 바뀌었어. 갑자기 서서. 야, 버그는 너 파스 좀 갖고 와. 어, 진짜 커. 와우. 오케이. 네. 네, 진행하시죠? 네. 네. 진행해볼까요? 네, 진행. 오늘은 네. MC가 이제 첫 번째 MC님. 순서 네. 진행해볼까요, 니키 씨? 네. 오. 네, 첫 MC. 네, 여보세요? 네. 네, 첫 번째 코너는 바로 공리드 격돌 디멘션 네, 딜레마 언박싱 대전입니다. 이야. 네, 공리드인 제이씨와 제이크씨 그리고 성훈씨가 네. 각자 앨범에 한 버전씩을 맡아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네, 나머지 멤버들은 누가 제일 잘 소개를 하는지 심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한다고 하면은 1위가 있는 거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뭐 그럼 선물 이런 게 있나요? 선물 같은 거 있나? 네, 선물이 있어요. 한우? 네. 아니, 한우?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한우 맞대요. 네, 이제 선물이 있는데 이제 1위로 뽑히게 된 공이즈 멤버는 정규 1집 활동 기간 중에 공이즈 황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황제! 황제! 네. 마음에 드시는 황제 펭귄이 되시죠. 황제 펭귄이 되셔도 될 수 있군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공이즈 여러분들의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씨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각오하면 제이 형이죠. 아유, 큰지 같다. 죄송해요. 아니, 최선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리 네.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황제 같죠? 황제 펭귄. 왜 혼자만 이렇게 머리에 힘을 주고 왔어요? 아, 네. 저 펭귄 같아 보이려고 힘을 주었습니다. 귀여워요. 네. 귀여워. 저는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정규 앨범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우리 엔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제이크 씨. 네, 저도 이제 디멘션 딜레마 앨범 열심히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오. 네. 예스. 야. 야스. 네. 음신님? 광고 아주 네, 좋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yes. 언박싱 대전을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Okay. Let's go! 자, 그러면 먼저 그 소품부터 소개해주세요. 네, 그 소품. 제가 또 준비를 했죠. 네. 오. 아, 직접 앨범을. 오, 뭐야? 오. 오. 어, 누가 저기다 숨겨놨지? 네. 숨겨놨다고? 세 가지 버전의 앨범과.
비싼 거예요. 네. 얼마짜리인데요? 아주 비싼 몰라요. 비싸고요. 네. 그러면 각자 멤버가 어떤 컨셉을 하는지 알려주셔야죠. 네, 구성품을 이제 제가 한번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네. 이렇게 포토북 살짝 이렇게 포토북 이게 살짝 펼쳐지죠. 포토북 이게 네. 포토북인가요? 아, 좀 안에 구성품. 아 잠시만요. 네. 저렇게 포토북. 일단 네, 포토북 있고요. 그리고 CD. 오. 그리고 CD. CD. 그리고 리릭북. 어이구, 어이구. 잠시 좀만 천천히. 네 알겠습니다. CD. 네, CD와 리릭북. 포토카드는 또 있고요. 리릭북. 리릭북. 네 리릭북이 있고요. 이제 보통의 네. 포토카드. 네 이거는.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포토카드와 이제 약간씩 보이는 이제 홀로그램 아니 이거 사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니 포스터 보여줘 버리네. 미니 포스터 미니 포스터 네. 네. 미포 미포 있죠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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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포 아 미포, 아, 미포 반갑다 되게 오 북한 이름이네. 이건 미니 포스터 이승형인데요. 오오 반면도 있고요. 미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커 스티커 있으신가요? 스티커 있어요. 네, 스티커. 와. 네, 이렇게 있구나. 스티커도 있고 OS 플레이어 카드. 어, 엄청 많이 받네. 아, 그거다. 네. 아, 그, 어. 그 축구 게임 같은 거. 네, 이렇게 많은 구성품들이 진짜 많다. 있습니다. 아, 많다 진짜. 어, 이거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QR 코드. 오, 뭐야? QR 코드. 이거 스캔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 웹샵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QR 코드인가요? 네. 네, 그리고요. 컷, 네. 컷,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엔진 분들 중에 한정판, 이제 폴라로이드 카드, 아, 폴라로이드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기엔 없었네. 이렇게, 네. 어, 여기 있었으면 대박이다. 구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리즈 형들의 앨범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와우. 네, 그 전에 공리즈 환재 자리가 걸려있잖아요. 네. 정원씨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일단은 이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니까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느냐 그거 이제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맞죠 맞죠. 형은요? 아 저요? 저는 일단 소개하는 그 자세 애티튜드. 저는 뭘 하든지 아.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죠. 열정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세요. 그러면은 선우 형과 저도 네 심사하겠습니다. 스킬러 버전 제이씨 먼저 시작해요. 아 제이 형이 아, 스킬러군요. 이게 스킬러인가요? 스킬러 네. 보라색 주세요. 보라색 스킬라. 어, 네. 아 보라색 좋아해서 스킬라가 한 건가? 그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네 스킬라 버전 이제 오. 욕망에 취한 이제 소년들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앨범인데요. 이제 되게 뭔가 볼드하면서도 되게 화려. 어 시작부터 일단 네, 이거 보입니다. 네. 선수트 카드. 네 일단 이게 보이고요. 네. 이제 포 이제 포토북을 이제 보자면. 색깔이 진짜 예뻐요. 네, 색깔이 색깔이 진짜 예쁘다. 와, 반짝반짝거리는 홀로그램이라서 이게 이 영상을 다 담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반짝반짝거리고 실물이 실물 깡패. 네, 실물 깡패입니다. 네, 이제 이 스킬러 버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욕망에 취한 이제 다양한 소년들의 그런 감정들을 이제 표현했고요. 되게 볼드하면서도 화려한 그런 의상들과 이제 반짝이는 동전들 그리고 또 다양한 지폐 같은 이런 뭐 소품들을 사용한 좀 화려한 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이제 고층 이제 호, 고급 호텔 그런 느낌도 나고 되게 뭔가 고급스러운 내 같은 모습을 되게 잘 높아 보여요. 보여요. 맞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 좀 해도 돼요? 사장님. 선생님. 사장님. 아 선생님. 아, 네, 선생님. 아 사장님이라니. 제이 씨 개인 사진 제가 봤거든요 미리. 아 그런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폐 사진이 막 뿡뿡 떠다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지폐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지폐 이건가? 사비인가요? 어 회사비입니다. 아 회사비. 네. 아, 회사비. 회사비. 어 나다. 예. 네. 아 이제 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동동 떠다닙니다. 저게 뭐를 뜻하는? 이게 이제 살짝 욕망에 이제 도취된 그런 모습들을 이제 표현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정말 멋있네요. 이게 각자 이제 개인 컷들마다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상징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만큼 이제 좀 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전달하는 그런 소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소품 중 하나였던 거네요. 그 돈이. 네, 그 돈이. 오, 신기하네. 네. 그렇군요. 참고로. 네, 진짜 돈은 아니고요. 네, 자 이제 스킬라에 대한 이제 제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고급지고 화려한 엔하이픈 그리고 이제 스킬라
그런 게 이제 스킬라가 이제 최고의 버전인 이유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 고급스러운 NF은 스킬라 버전에서 만나보시죠. 오. 야. 우선 뭐 방송이야? 저게 약간 서바이벌 같은 투표하는 거 지금 당장 투표해주세요. 네, 제이씨의 스킬라 버전 소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간 카리브디스 성훈씨 소개해 주시죠. 오, 인간. 인간. 네, 안녕하세요. 인간 카리브디스 인카. 성훈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각자. 뭐 신문하세요? 여러분들 각자가 절대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운동을 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뭐 소소한 거는 상관없습니다. 성훈 포기. 뭐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아, 포기. 포기. 아, 포기. 포기. 네. 저는 배추. 한 명씩. 배추. 그러면은 맏형 한 명씩 말해볼까요? 아, 저는 일단은 아무래도 저도 음악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오, 그렇죠. 근데 그 많은 분들께서 음악 듣기가 취미이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악 듣기? 네. 저도 이제 마음에 드는 이제 멋진 옷을 입는 게 가장 그런 멋진 옷 입기. 지금 되게 멋져요. 어, 감사합니다. 꿀벌 같죠? 아주. 호주 이거 유니폼 같아요. 맞아요? 초록색이었으면 진짜 호주. 아, 알아요. 네. 직구.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욕비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V를 틀어놓고 그날에 있었던 일을 리마인드하거나 약간 기억하는 그런 거. 아, 그런 건 되게 중요해요. 뉴스 보고 이런 거. 그 TV를 틀고서 하는 이유는? 뭐 약간 TV 틀고 자는 사람 많잖아요. 아, 근데 그거 맞아요. 약간 좀 약간 소리가 BGM으로 계속 깔아놓는. 맞아. 약간 자장가처럼. 어, 좋아요. 네, 저는 일단 책 읽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책 읽기. 중요하긴 하죠. 제가 책을 평소에 많이 읽으니까. 중요하죠. 많이 읽으세요? 아, 요즘에는 무슨 책을 읽었더라? 이제 좀 본 적이 없긴 한데. 맨날 잡지 있잖아요. 잡지도 책. 책이 아니라 책 아니에요. 아니, 잡지도 책이니까. 야, 책. 책. 오케이. 책. 네. MC분은 MC분 어떻게 생각해요? MC분. MC? 아, 저는 그림 그리기예요. 아, 그림 그리기.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집중할 수 있고 힐링. 진짜 잘 그려. 진짜. 그림 너무 잘 그리죠. 맞아요. 표현력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행복한 걸 상상하면서 낙서를 끄적이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아,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이제 바로 카리브디스 버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일상과 약간 저희만의 그런 자유로운 네, 자유로운 그런 자유 같은 것들이 그런 욕망 같은 게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아, 자유에 대한 욕망. 네, 자유에 대한 욕망이 담겨져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오. 이제 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이게 어, 이것도 이쁘네요. 카리브디스 약간 엑설런트 꽉. 어, 엑설런트? 그거 뭔지 알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 이게 카리브디스 그 포토북인데 색깔이 곱네요. 와, 자, 진짜 예쁘다. 보시면 세 개의 색깔이에요. 네, 파란색. 보시면은 자, 야. 보시면은 오. 이제 니키 씨가 오. 오. 모기가 갑자기 아, 모기. 네. 파워. 파워. 니키 씨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렇네요. 그리고 제이크 씨 보시면은 네, 열심히 읽고 열심히 있어요.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읽다가 잠들었어요. 잠자기 위한 책 아닌가요? 그냥 한 줄 읽고 잠들었나 봐. 보통 그러잖아요. 졸려요, 책 읽고. 이런 식으로 카리브디스는 약간 일상적인 그런 평범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겨져 있고 아하. 좀 일곱 소년의 그런 되게 내추럴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옷도 진짜 정말 빈티지스러운 네. 그런 빈티지. 좀 감성 있는 평소에 입는 것처럼 살려는 얼벤 빈티지라고 하는 저는 약간 이런 편안한 빈티지. 느낌이 좋아요. 이런 룩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런 룩도 만나 보실 수 있고 예. 뭐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엔진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최고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야.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거기 아까 그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옆에 일기장 같은 것도 있던데. 그거 뭐예요? 아, 일기장. 이 일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일곱 멤버들이 다 썼잖아요. 송글 시리오 다 썼는데 어, 저희의 실제 고민과 그리고 뭔가 생각들을 담은 그런 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저희의 고민들을 잘 담고 있으니까. 오. 네. 그러니까 꼭 읽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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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 드려도 돼요? 네. 그 카리브디스의 베스트 컷. 베스트 컷.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온.
아, 베스트 컷은 저는 이 이제 단체 사진. 오. 역시 NIP는 단체지. 이거 진짜 잘 나온 거죠. 잘 나왔. 그거 알아요? 이 그 순서가 그 제주도에서 찍었던. 아, 맞아. 그 순서 아, 진짜. 맞아. 똑같아. 그냥 우리가 막 쓴 건데. 맞아. 이거 막 쓰지 않았어, 않았어 우리? 어, 막 썼던 거 같은데 정, 이거? 정해, 따로 정해졌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너랑 나랑 걸어가다가 돌아보고. 아, 맞다. 막 쓴 거예요. 막 알아서 걸어가세요. 했었나? 아, 근데 어, 진짜네. 막 진짜? 썼어. 어. 어, 그 지내 이거는... 밖에 아, 그 땅 바에서 지내 보고 그리고 나 잠들었던 그 촬영 말하는 거. 아, 그 제주도. 어, 제주도에서 지내 봤었는데. 아, 이거는 우리 앨범이 잘 될 징조다. 오. 그냥 해본 소린데요. 또 그거 동의하네요. 그냥 반해줬어요. 근데 이게 왜 베스트 컷이냐면 일단 네. 이 배경하고 멤버들의 그런 조화가 정말 아름답고 색감이 예쁘죠. 색감이 진짜 이뻐요. 옷도 그렇고 맞아요. 오.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내추럴한 느낌이 좋습니다. 저도요. 그냥 감성 있는. 그렇죠. 또 이렇게 되지. 약간 다 같이 일렬로 서가지고 카메라 한 카메라를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 좀 든든해 보여가지고 저는 네. 좋아서 이거를 베스트 컷으로 뽑겠습니다. 오, 예. 야.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이크 씨 예. 오디세우스 버전 네, 네, 소개해 주세요. 바로 오디세우스 버전인데요. 네. 일단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Orange. 일단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주황색 표지로 이제 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쁘다. 화면에서는 금색으로 보이는. 그러니까요. 오, 그러네. 진짜 금색. 근데 저게 실제로 보면 오렌지색에 가까워요. 그죠. 주황색 오렌지빛. 일단 일단 이렇게 훑어 보시면은 바로 이제 NIP의 청량함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아. 앨범을 통해서. 네. 네. 컨셉은 바로 오디세우스고요. 딜레마를 느끼는 소년들이 이제 럭비라는 스포츠를 통해 감정을 저희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 일단 이제 경기에서 네. 져서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이겨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이 앨범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그걸 이제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네. 근데 진짜 이거 보니까 바다에서 찍었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의상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아, 의상이요? 네. 의상? 일단 저희 컨셉에 맞게 럭비 유니폼? 지금 입고 있는 맞아. 것처럼 럭비 유니폼을 입었고요. 이제 네. 스트라이프 셔츠와 반바지 그리고 니삭스를 매치를 해봤는데 어땠나요? 다들?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나서 저희가 처음 해본 그러니까 맞아요. 컨셉이 맞아요. 완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옷에 형체를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젖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바로 이 하얀색 착장입니다. 되게 바닷가에서 많이 입을 것 같은 약간 하얀색 많이 입을 것 같은 아닌가? 뭔가 그냥 약간 어, 배경이랑 잘 맞는 배경이랑 잘 맞는 배경이랑 잘 어울리는 배경이랑 바닷가의 어울리는. 그런 시원함과 잘 어울리는 야 선우가 잘났네. 아 감사합니다. 오. 오. 다 그리고 저는 이제 베스트 컷을 뽑자면은 Let's say I pick this one. 이거 와 이게 와, 저희가 와, 그 촬영 날에 처음으로 찍은 테이크죠. 맞아요. 이게 밤이 아니고 새벽이에요. 맞아요. 해가 뜰 때. 아 맞아요. 때. 네. 이게 배경이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고 배경이 일단 진짜. 분위기도 되게 저희가 막 그 공가지면서 놀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찍어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온 거 이게 되게 오묘한 컷인 게 원래 이게 해지는 컨셉일 거예요 아마. 근데 해가 뜰 때 찍었다. 맞아요. 맞아요. 되게 그 포인트인 거죠. 그런 컨셉이에요. 원래 해가 질 때 끝나고 럭비하고 끝나고 일어날 때가 너무 이뻐서 그냥 미리 찍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되게 시간이 없었잖아요. 해가 빨리 다 뜨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네. 되게 자연스럽게 빨리 찍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배경 일출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제 가드 베스트 컷을 보여줬는데 제가 베스트 컷을 까먹고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아, 이거 점수 그거 해도 이거 좀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제일 힘있고 파격적인 거여서 제가 일부러 뒤에 게 좀 싱거워질까 봐 아, 커버하지 마세요. 변명 잘 들어보세요. 네, 커버 치지 마시고요. 아, 네. 오. 네, 실은 네, 어쨌든 네, 지금 알겠습니다. 1초씩 깎이고 있어요, 빨리. 제 베스트 컷은 이겁니다. 다들 이제 고품스럽고 단체 이제 고급스럽고 이제 와 멋있다. 오, 멋있다. 보기만 해도 진짜 대리 만족감이 들지 않나. 아. 대리 만족이 돼요. 네. 네, 엄청 고급스럽고 다들 이제 뭔가 무슨 어디 잘 나왔다. 네, 왕자님 같죠? 네, 욕망에 물든. 욕망에 물. 네, 진짜 그런 느낌입니다. 멋있어요. 진짜 부자 같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버전 모두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과연 공이즈 황제가 될 만했나요?
저는 한 가지 더 해보면 뭔가 좋을 것 같은 게 있어요. 뭔가 있겠지? 네, 일단 이렇게 세 가지 버전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잘 맞는, 잘 어울리는 곡을 골라보는 거 어떨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약간 하람의 때도 이런 거 나왔죠. 그치, 그치. 네. 오케이. 뭐, 쉽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가볼까요? 분들, 네, 괜찮으시죠? 아, 네, 그럼요. 네, 괜찮습니다. 네. 바로 정하시죠. 오케이, 그럼 갑시다. 제이엠부터 할까요? 네. 제이엠부터? 그러면은 저는 이제 스킬라 앨범에는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은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 이제 이번에 연준 선배님이 피처링을 해주신 이제 블록버스터라는 곡이 이제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블록버스터에서도 오 나온다. 네. 와. 블록버스터에서도 이제 특유의 그 다크한 분위기와 그리고 이제 좀 뭔가 액션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담은 곡이기 때문에 되게 이런 저희 스킬러 버전과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킬러 버전. 노래 진짜 좋아요, 블록버스터. 네, 다음 성훈 씨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는 카리브디스 버전에서는 뭐 아니면 너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너. 왜냐면 이제 저희가 막 이렇게 방 안에서 희승형 같은 경우는 뭐 악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네. 저는 약간 운동기구, 그 아까 제이크 같은 경우는 책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 같이 밖에 나와서 좀 놀고 신나게 놀고 저희끼리 약간 즐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컨셉이 이제 뭐 아니면 너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다 같이 나와서 신나게 노는 그런 분위기와 뭐 아니면 너의 분위기가 잘 맞지 않나. 저희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놀면 진짜 뭐 아니면 돌 수가 있죠. 네,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렇죠. 게임도 약간 뭐 아니면 너적인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그치. 네. 네, 다음 가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오디세우스 버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틀곡 Him Dash. 이거는 뭐 당연한 진짜 잘 맞죠. 이게 역비 컨셉이 확실히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네. 네. 기타와 신디사이저가 듣고 있는 80년대 뉴 웨이브 사운드 쇼케이스인가요? 뉴 웨이브 사운드 뉴 웨이브.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스킬라 버전에는 어퍼사이드 드리밍도 좀 어울리잖아. 아, 그렇죠. 어퍼사이드. 저도 그 생각을 그 가사의 주제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주제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망의 공이즈 황제를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와우. 공이즈 분들을 제외한 다른 멤버들은 지금부터 40초간 상의하셔가지고 응? 이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명만 뽑으시나요? 아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공이즈 성년의 날 기념식 사회를 받은 이제 희승 씨가 황제를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회의하고 오세요. 저희는 댓글 네. 읽고 있을게요. 네. 오케이. 이거 한 명만 뽑으시는 거예요? 네. 한 명만 알겠습니다. 뽑을 수 있습니다. 뭐야? 여기서 들려요. 네. 저희는 여기 만찬이 준비. 여기 회의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이거 중요하지. 과일이 맛있네. 과일이 맛있네. 트로피 되 일단 여러분 뒤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몰라? 자 이제 나갔다 들어. 자 일단은 고개. 꼬르소 제이 다시 들어가. 아 여기 그렇긴 한데 근데 아, 설명을 잘한 것도 제이 따져야 돼. 그래서 됐다. 제이가 제일 잘했다. 응 제이 맞아 나 제이요. 네 영어도 읽어주세요. 영어가 진짜 제이? 맞네. 근데 손을 잘 먹고 있네요. 네 옆에 보지 않아도 다 보여요. 아니 진심이에요. 오늘 먹어야 되니까 제이크 그거 할까요? 나요 좋아요. 큐 장난이고 큐트 어떻게 하네? 엔하이픈 복, 엔하이픈 포기, 베트남 포기 기준이 제이크 러브 유 어, 러브 유 투 성훈 그리고 이제 우리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당신 모르는 희승이 형이 생일이기 때문에 네, 전 생일이 해피 버스데이 희승 오, 이제 제이슨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진짜요? 아, 제이슨 제이슨 보고 있나? 사실 제이슨이 찍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살짝 저기서 제이슨이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훈이 봅시다. 제이슨 댓글 있네. 아! 잘생겼다 공이즈 진짜. 아 뭐 뽑지 말까? 아 뭐 아 너무 뭐 두 말하면 입 아프지? 제이크 저 하나만 포도 하나만 던져주면 안 돼? 연기 너무 잘 어울렸어. 저 근데 저쪽만 넣어. 그럼 이제 다 됐으면 무슨 이유로 배울 건데? 그럴까요? 네. 저 포도 하나만 아 이거는
아 여기 청포도가 평가단 청포도 맛집이네. 진짜로 어디에요 여기? 다음은 저희가 다음은 저희가 투표하면 안 돼요? 네 그건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의가 끝났습니다. 네. 와. 결정을 했고요. 와. 예. 황금벨. 와. 네.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공이즈 형제는 바로 잠시만요. 누구 이거 아 상품. 네 이게 있어요. 상품을 저희가 잠깐 이렇게까지. 어. 자. 괜찮을. 아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공이즈 형제는 바로 네 과연 제이크 씨. 네. 오. 축하드립니다. 아, 나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아, 뭐야? 아, 칼로 이렇게 아, 칼로 네. 아, 자, 야, 축하드립니다. 와,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했어요. 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아, 오셨습니까, 손님? 아, 오늘 첫날이라 저희가 90% 세일. 오셨습니까? 네, 왔어요. 오셨습니까, 손님? 네. 뒤돌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형태가. 아, 형 뭐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공기밖에 안 보여요. 아니 근데 왜 오셨습니까? 공이즈 황제님 오셨습니까가 뭐예요? 누구한테 황제 오셨습니까? 누구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공이즈 황제 오셨습니까? 엔지한테 여쭤 오셨습니까? 네 왔어요 저 왔어요. 아니 왜 오셨습니까? 이거 돌려 줄 이거 잘못 오셨습니다 아니에요 문법? 아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황제 물어보는 아 황제님 오셨습니까? 이런 거 아닌가? 맞아요. 네 저희 광고하시는 분 같은데 일단 소감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래도 오디세우스 앨범을 잘 설명한 것 같나요? 네, 잘했어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노래 때문에 뽑았어요. 아 진짜요? 노래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아. 너무 이거는 사기 아닙니까? 네. 사기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저는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앨범 셋 다 다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아 맞아요. 뭐 어떤 게 더 좋고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이걸 제일 잘 설명했나 봐요 제가. 와,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이즈 네. 환자에게는 깜짝 선물이 준비했습니다. 오, 진짜요? 사는가요? 뭐예요? 뭐요? 네, 바로 에센셜 버전 앨범이 선물입니다. 어 진짜요? 오, 네. 와, 와 이거 원작과 얼마, 함께 얼마 전인데? 에센셜 버전을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진짜. 드릴 거예요. 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귀엽다. 이게 조금 귀엽다. 조그만해. 네. 이거 클로즈업 해주세요. 진짜 예쁘다. 네. 사실 저희도 아, 오늘 처음 봤죠? 막 이건 이게 다예요? 오. 이게 안에 이제 구성품들이 이거 근데 처음 봤다. 스킬러랑 색깔 근데 이거 우리 오늘 처음 봤잖아 이거. 맞아요. 와. 오 뭐야? 오. 야 이 스티커 귀엽다. 아 미포. 센셜은 이렇게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세 개 다 있어. 이거 세 개 다 있어. 세 가지의 버전이. 네. 선보다 큰데. 세 개 다 했어. 오. 오제요. 오. 그리고 와 이게 있네. 이게 뭐야? 이게 포스트카드 케이스. 포스트카드 케이스. 아 그래요? 오. 난 나한테만 안 보이는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팬분들은 좋아하시겠다. 버스카드인데 포스트카드를 왜 케이스를 껴요? 몰라요. 포스트카드 저희 안에 들어있었어요. 지갑 같은 건가? 근데 진짜 뭔가 고급져. 일단 못 빼면 어떡하지? 그럴 리는 없어. 한번 꺼볼게요. 야, 오, 약간 이게 아. 카드 지갑처럼 쓸 수 있나 봐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러니까 버스 카드 이렇게 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버스 이제 그 이제 가면은 이제 그러면은 띠? 목적지 어디로 갈 거에 대한 딜레마가 생길 수 있어요. 몇 개 들어 있어 포토카드? 재밌네. 그리고 보시면은 제이 형 이렇게 또 에? 책이 있어요. 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 책이. 이 안에도 버전이 3개가 들어있어요. 아 이거 사진 있네요. 그러네. 오, 그러네. 오! 와 이건 대박이다. 아 이게 또 다른 건가? 네 다른 사진들이 이 거거에만 네. 들어있네. 그러면 사진들. 안 보여줄게요. 그러면 안 보여줄게요. 이거 사서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메인 보면은. 앨범을 사셨는데 아 난 이 앨범에 다른 사진을 조금 더 보고 그치, 싶다. 약간 아껴놓은 하면은 이거를 딱 사면은 그냥 오케이. 아주 홈쇼핑이죠. 어딨습니까? 어딨습니까? 네. 2만 원 되겠다. 야 신발 해드려. 어딨습니까? 일단 이제 이거는 세 개가 다 아, 네. 네. 아, 근데 대박입니다. 진짜 이거 근데 저희가 이런 거 낸 거는 이번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리고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되게. 네. 네. 세 개의 컨셉을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실 이게 좀 가성비가 좋은 편이에요. 이거를 전 사는 거 추천드릴게요. 가성비까지 할 거는 없고 네.
근데 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엔진분들이 네. 저희 음악만 들어주셔도 그쵸, 뭐, 좋기 때문에 맞아요. 네, 요렇게 이제 정원이 얼굴만 해요. 네. 네, 이제 이렇게 굉장히 NIF 들고 다니시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NIF 정규 1집 디멘션 딜레마 언박싱 이렇게 해봤는데요. 엔진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네. 멤버들이 설명하니까 컨셉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온 것 같은데 쏙쏙. 앨범 소개를 마쳤으니 이제 앨범 작업 기간에 소소한 TMI를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겠다. 자, 니키 씨 네. 해주시죠. 네, 컴백 라이브 특집 미리 보는 엔작입니다. 와우. 와, 네, 지금 네, 선우 씨가 들고 있는 칠판에 적힌 네,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오. 포스트. 네, 이제 여기 중에서 이제 키워드를 선택해 뒤에 적힌 사연을 읽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희승 씨가 하나를 골라 주시겠습니까? 아, 저 네. 네. 네, 네. 그러면 저는 선물을 뭐 선물. 선물. 네. 선물. 네.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3일. 13일. 어, 희진이 생일 이틀밖에 안 남았구나. 맞아요. 한 달 차인데. 아, 맞아요. 어세스팅 예스. 오. 생일 선물.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 뭐야. 오. 해시태그 선물. 이번 타이틀곡 테임드 데시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숲에도 가고 바다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휴가는 아니지만 탁 트인 공간에 가서 힐링할 수 있었습니다. 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고 갑자기? 아,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NIF 자기소개. 아, 엔작. 아, 맞다. 맞나? 자유게시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고 이번 뮤비에서 혼자 촬영하는 씬이 있었는데 멀리서 우리 멤버가 웃으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멤버를 보니까 약간 안심도 되면서 저도 반갑게 맞이해줬죠. 가까이 온 멤버는 선물이 있으니까 손을 펴보라고 했어요. 뭔데 뭔데 하고 손을 열었더니 제 손에 떨어진 개구리 한 마리. 아, 이거! 너무 깜짝 놀라서.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신었어요. 이거 뭔지 알지? 숲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 비명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저에게 개구리를 준 멤버가 웃고 있어서 결국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해피엔딩이네. 이거 누구였지? 이거 근데 알 것 같아. 누가 썼는지 알 것 같아. 왜냐면은. 일단 장난은 정원이가 쳤어. 아, 그래요? 이거 귀신이. 아니. 그리고 이거 당한 거가 당한 게 누구였지? 근데 이거 누가 글을 보니까 솔직히 우리 중에서 막 소리를 비명을 지른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한 명밖에. 보통 깜짝 놀라면 약간 얼굴 그런 거지. 난인가. 깜짝 놀라. 근데 나도 아! 제가 아마 그때 선우인 것 같아. 맞아요. 선우 아니에요? 제가 아마 그때 버스에서 헤매고 있는데 들었던 것 같아. 그 비명을. 저 거기까지요? 엄청 들었던 거. 선우의 비명 있잖아. 근데 저가 어제 사실 영상을 좀 너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V앱에서 네, 그 선우가 이제 연습실 저희가 그거 무용 연습실 있잖아요. 거기서 니키가 다리를 자꾸 돌리는 아, 그거 봤어요 저거. 그런 갑자기 그런 이제 뭐 서로 이게 진짜 웃긴데 그런 게 있었는데 아,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아니 갑자기 이걸 그래서 선우의 비명 소리가 맞다 내 봤을 때. 네. 대체 비명이라는 거예요. 네. 아, 형이 쓴 거예요? 네. 너 쓴 거야? 인정해요. 너 네. 인정해요. 인정해요. 오케이. 인정해요. 너 쓴 거야? 네. 제가 썼어. 그럼 오케이. 이러면은 맞힌 사람이 뭘 받는 거예요? 뭐. 당첨! 만세. 맞힌 사람 청포도 하나 먹고 오세요. 네? 어, 진짜요? 나도 맞췄나? 나도 맞췄어. 나도 맞췄어. 나도 근데 나도 맞췄어. 참여를 한 거 같아. 오 마이 갓. 나비 효과. 뭐야? 네. 다들 먹고 싶었나 보네. 야, 빨리 와. 저희 다음 사연 가야 돼. 빨리 와요. 저희 다음 사연 해야 돼요. 맛있다. 비싼 초콜릿 먹는 진짜. 아, 이제 페레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선물을 준 정원 씨가 한번 해주시죠. 선물이요? 개구리 선물을 주셨잖아요. 아 네. 저는 그다음에는 진짜 개구리였어. 네. 진짜 살아있어. 개구리였어. 너가 어떻게 잡 아니 잡았어. 와 진짜 잡 네? 어떻게 잡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잡은 정원이도 신기해. 왜 저 못 잡지 절대 못 잡아. 스태프분이 잡아서 주셨어요. 아 그래. 네. 그거를 맞나. 나 절대 못 잡아. 그 개구리 뒷다리 먹으면 든든하니까. 응? 든든든. 뭐야? 그거 몰라요? 가든입니까? 예. 든든든든. 야 든든. 가든 든든든. 든든든 든든. 든든든. 네. 네. 샵 해시태그 든든든. 벌써 세 번째 앨범을 녹음을 했는데요. 앞선 앨범들과 달리 이번에
앞선 앨범들과 달리 이번에 제가 느끼기엔 녹음이 많이 익숙해져서 집중도가 확실히 좋았어요. 특히 예전과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앨범 나레이션을 혼자가 아닌 희승이 형, 제이와 함께 했다는 점인데요. 야, 너무 티났잖아. 이거 뭐예요? 이거 누구? 너무 티난다. 뭐야 이거? 이런 쓴 적이 없어요. 야, 누구야? 아니, 이거는 호주인이 쓴 것 같아, 이거는. 한번 이거는... 일단 끝까지 읽어볼게요. 말투가 호주인. 데뷔 앨범 나레이션은 녹음하고 나와서 거의 쓰레질 정도로 긴장, 부담감이 있었다면 이번 앨범은 뭔가 함께한다는 든든함 덕분인지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역대급 안무가 있는데 쉬고 나면 진짜 힘든데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연습이 끝나면 다 같이 들어눕는 모습에 아 혼자가 아니구나 멤버들이 있어서 든든하구나 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든든든이야. 그래서 든든든이네. 오셨네요 여기? 주인공이 오셨어요. 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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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 왔어요. 일단 나레이션 한 사람이 세 명밖에 없어요. 나레이션 한 사람이 세 명밖에 없는데 두 명이 이름을 언급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그렇게 안 썼는데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너 바보도 무슨 그런 말 저 그렇게 안 썼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아니지만 네 썼어요. 제이씨? 씁니까? 아 그러면은 마지막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뭐야 이거는 뭐 없어? 누가 봐도 알잖아요 네. 이거는 네, 신나신다 네. 아 진짜 웃겨 뭐야 해시태그 신남신남 네 아 신남신남 신남 초등학교 있는데 어? 거기 알아요. 되게 태권도 잘해요. 오 깨알 TMI 깨알 TMI 거기 국대가 진짜 많아. 아 진짜? 신나서 어, 신남 초 네 읽을게요. 저는 이번 앨범 준비를 하면서 4년 만에 바다에 갔습니다. 네, 처음에 자켓 촬영 때 오랜만에 바닷가에 와서 너무 기뻤고 촬영이지만 빨리 같이 놀고 싶어서 들떴어요. 네, 촬영 중간중간 사연도 하고 아 수영하고 부표 위에서 다이빙도 하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모든 촬영이 끝나고 또 들어가자고 했는데 형들이 이제 집에 가자라고 형들? 해서 살짝 아쉬웠거든요. 네, 그런데 뮤직비디오 촬영 때 또 바다를 가게 됐잖아요. 그날은 진짜 더 재밌게 놀고 추억도 만들자 하고 생각했죠. 네, 바다에서 한 명 들어가서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촬영 안 하는 멤버들은 다 옆에서 놀고 있었어요. 네, 제가 처음에 촬영하고 끝난 멤버들도 대기실에 들어가지 않고 같이 와 하면서 놀러와서 진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바닷물도 많이 먹었지만 진짜 재밌고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잘했네. 다음 앨범 촬영도 재밌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희승이 형은 아니네요.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러면 형들이니까 왜 본인이 쓴 건데 더듬었어요? 개본 소리예요? 맞아요. 사실 이거 맞아요. 제가 보낸 사연. 아세요? 네. 아, 그런 거 같았어요. 아, 니키가 자켓 때 막 끝나고 나한테 계속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정원이 형이 집에 가자고 해가지고 아 왜냐면은 거기가 멀었어 되게 맞아요. 버스 하나 타니까 멀긴 해. 그 샤워도 해야 되니까 그 젖은 상태로 버스 타면 너무 찝찝하잖아. 그치 맞아요. 재밌었어요 근데 수영. 맞아요. 수영 되게 재밌어. 오랜만에 되게 자유로 막 뭔가 되게 넓은 근데 결국에 했잖아요 수영. 진짜 많이 했어 근데 계속 나 되게 파도에 저 진짜 많이 먹었는데 나도 진짜 그때는 뮤비 때 맞아. 뮤비 때도 하고 아, 자켓 때도 하고 맞아. 자켓 때는 나 더 재밌었는데 파도 같은 데 자켓 때는 안 했어요 저는. 아 그래? 아, 뮤비 때 자켓 때 아, 중간에 자켓 때 끝나고 우리 둘이 들어갔잖아요. 그랬나? 그때 가발 벗고 했는데 우리 바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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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먹고. 찍었어 맞아 맞아 그리고 네 기억이 하나도 그때가 좀 더 근데 물이 좀 잔잔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좀 재밌었어. 네. 물도 엄청 따뜻했는데. 맞아. 그 뮤직비디오 때는 파도가 진짜 엄청 많았어. 파도가 진짜 재밌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었어. 빠질 뻔했어. 예. 예. 아 다음 앨범에도 꼭 이런 활동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맞아요. 엔지 여러분들 네. 어떠셨나요? 네. 아 댓글을 볼까요 그럼? 댓글. 네. 이게 실시간이면 어떻게 하죠 실시간? 저는 이거 리얼타임 모드. 이거 위에 점 세 개. 아이고야. 어 없어. 호환이 안 돼요. 이게 그 약간 그 너무 최첨단 뭐 이제 둘이 사고. 아 그런가 보다. 네 삼성에서 그런가. 너무 앰플 화면 왜 이렇게 커? 아무튼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셔서 진짜 좋아요. 이것도 있네.
이거 실수 너무 잘생겼다. 이거 안 되나 봐. 해피버스데이 지금 차옥에 그거 있대요? 차옥 근처에. 아 맞아요. 그 카페? 사실 출근길에 그게 있어. 이승 사랑이 곱하기 3. 오면서도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곱하기 3. 곱하기 3. 이디아 커피.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이디아? 이디아 커피? 네. 거기, 거기 아, 거 아, 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거기 있어요, 이승이 형. 정류장. 버스 정류장. 어, 그건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게 출근길이라서 보이는데. 이번 앨범 정말 수고 많으셨대요. 아, 준비하느라 엄청 내려갔나? 아 여러분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가장 어제 데뷔 어제 조금 더 수고하고 진짜 쏟아지더라고요. 네. 아, 뭔가 아, 되게 무대도 그렇고 저희가 촬영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진짜 예쁘게 나왔는데 그 몰랐어가 진짜 반응이 궁금하죠? 네, 그렇게 예쁘게 나왔어. 배경이 대박이었죠. 네. 그렇게 예쁘게 나올 줄 몰랐어. 네. 어, 이번 머리색은 어때? 이번 머리색은 선우 형은 핑크색. 뭐, 네. 니키는 갈색. 어때요? 노란. 아니 저는 뮤직비디오 봤는데 기븐 테이큰 때랑 진짜 엄청 비슷해. 맞아. 그냥 똑같은 비슷해. 뭔가 머리에 접혀서 선우가 그때 핑크색이었나? 나도 그때 색깔 아니 저는 핑크색이었냐? 저는 그때 기분 되게 흑발이었는데 누구 말하는 거야? 저 아 너? 네 저 이 색깔이었는데? 아 맞다 깊대? 그렇죠 어, 여기 의상도 똑같아 그때 노란색이었는데 떠뉴야 핑크 찰떡이야 너무 잘생겼어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니키 한국어 많이 늘었다고 아 한국어 이제 어? 네 너무 잘하죠 저는 늦게 없어요 가끔 의심돼요 한국인인지 근데 이제 생각도 맞아. 가끔씩 한국어로 한대요 오 진짜 꿈꿀 때? 뭔가요? 생각도 한국인으로 어 네 저 그 뭐지 잠꼬대로 한국어로 아 이런 그 한국인이 아니야 잠꼬대를 한국어로 했다 정원이가 너무 동글동글하대요 아 뭐 항상 저는 공식 공부 항상 저는 이야기하잖아 너무 예뻐졌어 진짜 저요? 어 맞아. 많이 안 빠졌는데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어 그럼 머리가 동글동글하지 머리 그 얼굴 자체도 머리 지캠 여기 정수리 뒷모습이 진짜 동글해 네 요 정도 읽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느덧 1부가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제 2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모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디멘셔 딜레마 자켓 촬영 에피소드가 최초 공개 될예정이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따 2부에서 만나요. 오, 뭐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안녕. 에피소드 만관부. 저희는 현재 첫 번째 자켓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 생각이 잠겨서 일기를 쓰는 그런 소년인 컨셉인데 약간 진짜 제 이야기를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를 딱 썼어요. 컨셉은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되면 물어봐야겠다. 내가 낙서를 많이 했는데 이 낙서가 저만의 좀 자유롭고 뭔가 꿈과 희망이 가득 찬 그런 느낌이 저의 방이에요. 사실 저기에 있는 문구가 제가 직접 말씀드려서 넣은 문구들도 몇 개 많거든요. 안녕. 처음으로 파란색을 했는데 잘 어울리죠? 어, 뒤에 수영장도 있고. 청량. 하나, 둘, 셋. 오늘은 디멘션 딜레마 자켓 촬영 두 번째 날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옥상입니다. 잠깐 제가 야경을 좀 구경하려고 올라왔어요.
2년 같대. 서울광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거울에 대고 이제 제 모습을 보면서 빠져있는 자아도취 돼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찍었습니다. 이미 한번 젖어봐서 괜찮습니다. 뭐 한겨울에도 젖었는데 뭐 한겨울에 얼음물에 샤워도 해봤는데 뭐 별거 있겠어. 이 정도면은 시원해요. 저도 이제 곧 있으면 물 들어가니까 준비 운동 하고 있을게요. 여기 진짜 약간 바다 내음 되게 오랜만에 맡아. 그러니까 이 짠내잖아. 짠내 딱 그 소금 냄새. 짠내. 이제 진 팀, 이긴 팀이라고 해서 이긴 사람은 되게 뭔가 그거에 대한 희열하자 그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찍을 거고 제가 진 팀이었고요. 그래서 되게 짜증나고 뭔가 되게 분한 듯한 그런 제스처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바다에 와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어서 정말 설레고 지금 신나게 찍고 있는데요. 형들이랑 같이 뭐 바다에 들어가서 뭐 물 튀기고 그런 씬 되게 신나고 보는 사람들도 되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축구선수처럼 머리띠를 했습니다. 축구 잘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엔하이픈의 첫 번째 정규 1집 디멘션 딜레마 자켓 촬영이 끝났습니다. 오늘의 컨셉 뭐였죠? 오디세우스. 야외 풍경도 보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더운 게 잊혀질 만큼 되게 시원한 바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함께 촬영하니까 너무 즐겁게 촬영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촬영인 걸 되게 잊고 뭔가가 되게 놀듯이 촬영한 그런 느낌. 맞아요. 진짜 재밌게 놀듯이. 근데 저번과 또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네. 다양한 스타일링과 그런 성장한 모습을 쏟았으니까 이번에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 맞아요. 그렇죠. 네. 되게 멋지게 찍은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진짜로. 진짜 기대해. 세계 버전 다 이거. 기대해 주세요. 저도 진짜 바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 기분 좋았고 아 그럼요 되게 저희가 되게 촬영을 일찍부터 시작했는데 좀 긴 시간이었는데도 되게 빨리 지난 것 같아서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같이 약간 럭비하면서 노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깁스를 하러 가볼까요? 자 그럼 깁스합시다 네. 오디세우스 저희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정규 앨범을 낸 기념으로 대박 나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하겠습니다. 대박 나자 그냥 같이 네 저희 그러면은 정규 1집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 방금 1초 전까지 바닷가에 있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수업 텔레포트하고. 네, 저 0.5초만 씻고 왔는데 모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지금 저 머리색이 바뀌었네. 아, 그러네. 아, 머리 자르고 왔네. 미용실까지 갔다 왔구나. 빠르다. 네. 네, 자켓 촬영 에피소드를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찍은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때 기억도 나고 새로운데 이제 2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스! 네, 니키 씨가 이제 코너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 앨범 이름인 딜레마와 연관된 코너입니다. 네, 두 가지 상황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순간 우리 엔하이픈의 선택은 무엇일지 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우! 네. 바로 딜레마 위드 엔하이픈인데요. 네, 이게 굉장히 닮아서 조금 쌍둥이째라고 불리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정반대 두 분. 과연 누구죠?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이제 바로 네. 저 정원과 희승 형입니다. 용원 어디죠? 예스. 어디죠? 저기죠. 네, 여기죠. 여기. 네, 나름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정반대인지 우리 딜레마 토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시다. 네, 이제 우리 쌍둥이즈와 멤버들 모두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고민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 쪽으로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케이.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입시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메신저를 보냈다. 나 이번에도 다 떨어질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때 친구를 위한 나의 답변은 1번 지난번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왔는데 아직 안 늦었어 한 달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화이팅! 2번 입시 진짜 힘들지 내가 응원할게 힘내! 뭔가 아, 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이, 2번이요 1번을 한번 다시 저는 무조건 1번은 뭐였죠? 1번이 몇 등급인지 확인해주는 아, 그게 낫지 않나? 왜냐면은 어쨌든, 한 명씩 말하는 거예요? 2등 아, 한 명씩 말하는 거예요 1번은 뭐 저번에 몇 등급에 나왔던 뭐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망한 시험은 망한 시험이니까. 어차피 망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이제 기분을 조금 예, 맞아요. 예, 해줘야죠. 그래서 저도 2번. 왜냐면 아픈 기억을 또 끄집어내는 거니까. 아. 근데 현 시험 봤으면 어떤 부분에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알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노력을 좀 더 하라고 얘기해. 네, 나 같아서도 1번 했어. 그리고 아직 한 달이면은 모모를 이제 나눠가 시간 나눠가지고 공부할 약간 이런 한 달이나 남았어요. 아, 괜찮아. 저번 시험 충분히 망했으니까 다음 시험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남은 시간 공부 열심히. 근데 약간 이번은 뭔가 그런 진심이 야, 그런 게 없어요. 맞아. 현이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 저는 진심이 없어요. 아니 그거를 이렇게 받아주시면 안 돼. 이거 사람은 뭐 생각. 아 근데 거. 맞아요. 진짜 약간 다르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1번을 네, 저도 1번. 저도 1번. 근데 애초에 이 질문자 자체가 너무 감정이 실려 있어요. 약간 자기의 그 실패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고 있는데 아, 맞아요. 그 마인드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이렇게 쓰는 건 떨어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 먹으란 말이야. 부정적인 에너지는 좀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다. 가장 맞아요. 먼저 맞아요. Yes, I can. 네, 전 세계 공부를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화이팅합니다. 네. 네. 화이팅. 이제 네. 고3 이제 둘도 화이팅하세요. 오 수능. 아, 오 수능지. 아, 수능지. 잠깐만 공인지였어? 어 뭐야 표정 봐. 와 이래도 입장이 있어.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자. Next one, let's go. 어 조금 갑자기 되게 무겁네요. 야 저, 네. 이게 뭐예요? 갑자기 동네에서 연쇄 범죄가 일어났다고.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아.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너 그 동네 살지 않냐 물어볼 정도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래요. 음흠. 이때 나의 반응은 1번 집에 일찍 들어가고 문단속 자리하겠다. 2번 무슨 일이 일어난지 궁금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건까지 한번 파보겠다. 진짜 친구라면은 아니 말해주는 거야? 아니면 본인이 아니, 한다는 본인이야, 거야? 본인이야, 본인이야. 본인이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어떻게 할까? 아 할까? 내가 아 근데 1번이죠 무조건. 나도 1번. 그러니까 무조건 질문이 뭐였지? 저 두 번. 그러니까 연쇄 범죄가 일어났는데 약간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다. 근데 다... 그게 우리 동네였던 네. 거지. 아, 난 무조건 2번이네. 근데 애초에 뉴스를 아 1번. 무조건 2번. 아 이건 뉴스를 아니 뉴스를 답은 1번이지. 문단속을 잘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야. 야 문단속. 아니 봐봐. 파헤 이게 뭐 파본다. 파헤쳐 봐가지고 뭐 하겠어. 아니 그냥 일단 뭐, 그 뭐 알아봤죠 뭐 무슨 뭐 위험한 게 있으면 형사일 수도 있죠 무슨 뭐 위험한 게 있으면은 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뭐 정확히 어떤 걸 대해서 제 자세히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그거에 대응을 할 수 있고 뭐 어떻게 아, 방법이 예. 생기고 안 돼 이게 맞는 수도 있는 게 지식과 정보가 모든 것입니다 요즘 그 범죄가 근데... 막 창문으로 들어오는 범죄자면 어떻게 문단속 이제... 해봤자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 맞아요 그 이제 그것도 다 문단속에 그렇죠. 포함돼 막 갑자기 그래. 그리고 뭐집 문을 열고 맞아요. 들어오는 범죄일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근데 저거는 그냥 1, 2번 둘 다 합치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집 나가지 마세요. 그냥 이사를 가세요. 그냥 집에 있어. 그냥 이사를 가. 집에 있어서 그냥 떡볶이나 먹으세요. 그 동네 나가. 아니 진짜 먹지 마세요. 떡볶이가 나와. 그러니까 어저께 맞았지. 저가 만약에 저런 완전 MBTI 질문이라고 했는데 진짜 완전 MBTI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건까지 파보긴 할 텐데 일단 제가 당하면 안 되니까 집에 그쵸? 일찍 들어가서 문단속을 잘해야 돼요. 네. 결국엔 네. 1, 2번 둘 다. 저 중에서 네. 꼽자면 굳이 2번인 거지 그냥 집에서 그냥 집에 있으면 돼요. 전 크게 신경 안 써요 솔직히 네. 저런 거 여기서. 전 이사를 갈 것 같아요. 그쵸, 아, 아 이게 근데 좀 현명한 네. 선택이긴 하다. 저거는 돈이 많네. 돈이 많네. 돈이 많네.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 아침에 계획한 연습량을 다 채우지 못했다. 그런데 시간은 벌써 숙소로 돌아가야 할 시간. 이때 나의 감정은? 1번 스트레스 받음. 오늘 할 것은 오늘 해야지 마음이 편안함. 2번 내일에 내가 하면 됨. 이거 눈 웃음. 이거 완전 확연한 게 나닐 것 같은데. 나는 1번이긴 해. 아 근데 나 1번. 종류만 다른데 이거는 너무. 근데 저도 좀 상황마다 무슨 연습했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아, 무슨 뭐 그런 걸 따라서 다르다. 막 게임 연습이면은 뭐 끝까지 하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게이머 인정 아니, 나는 웬만하면은 뭐였지? 내일 하면 뭐, 아니 그냥 나는 웬만하면 살짝 뭔가 좀 하기 싫고 짜증나는 거는 좀 먼저 끝내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해. 그치 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인터뷰를 그렇게 늦게 하시나 봐. 인터뷰? 아니 이거 아니야 쟤는? 내일도 안 해. 아일도 안 해. 그냥 안 해. 일단 항상 3번이라고 안 있어.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뭔가 기타 하고 아니 이제 두 번째는 일단 미룬다는데 이제 세 번째 기타는 그냥 하지 않는다. 그냥 하지 마.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돼요. 3번 안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좀 2번인 거. 이게 만약에 오늘 꼭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하겠지만 막 약간 판단했을 때 내일에도 시간 충분하다 그런 거. 아, 그러면 귀찮으면 뭐. 내가 아,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거 같아. 것 같아. 저는 약간 유도리 있게. 그니까. 네. 나도 유도리. 솔직히 뭐 네. 오늘까지 해야 되면 무조건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냐? 네. 제가 본 멤버들의 모습은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돌아갑시다. 유도님이 아니 유도님이 할 말이 많은가 봐. 그런가 봐. 네 다음 질문 읽겠습니다. 시험 전날 공부가 너무 안 되고. 외워지지 않는다. 너무 공부하기 싫은 나머지 잊어버린 나의 속마음은 아 진짜 공부하기 싫다. 시험이 이틀만 미뤄졌으면 좋겠다.
와, 진짜 본인 같아. 아, 진짜 공부하기 싫다. 아니, 왜 둘 다 하기 싫다? 다시 해주세요. 다시. 그냥 둘 다 안 진짜 공부하기 싫다. 내일 갑자기 좀비가 학교에 들어와서 휴교됐으면 좋겠어.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뭐,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너무 말이 안 돼. 아, 근데 결국에는, 야, 여태까지. 아니, 그래도 1번은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어요. 아, 아니, 그래? 없어. 아니, 아, 그러네. 이틀 지면은. 아, 이틀만 지면 네. 이틀 미뤄주면은 그러니까, 하긴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틀 뒤에 시험을 보고 싶다. 내지는 시험을 이틀 뒤에 아예 시험을 보기 싫다. 이 세 개가 멸망, 시험 보기 싫어서 세 개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아, 좀비가 들어왔대. 와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가 좀 대조된 건데 이번엔 그냥 결국엔 둘 다 하기 싫은 거네. 그러니까 1번 이틀 뒤에 시험, 두 번째 그냥 안 한다. 근데 저도 이런 생각 학생 때 진짜 많이 했어. 아, 나도 진짜 많이 했어. 나는 그 좀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나 지금도 하긴 해 가끔. 난 진짜 하다 진짜 전날에 학교 들어가가지고 시험지 다 훔쳐놓을 것 같아 생각. 저 학교 하다가 막 갑자기 내 뒤에서 쓰나미 오면 어디로 피하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 나도 그런 생각 했었어. 진짜 뭔지 알죠? 공부하다 나는 근데 지금 멸망하는 그런 생각 같아. 초등학교 때 해운대 그 영화 보고. 저도 그거 보고 생각했는데. 계속 해이로면 어떡하지? 막 서울 쓰나미 올 일 거의 없어. 그러니까 뭐야. 바보 같은 약간 좀비 영화 보면 어디 숨어야 되나. 친구들이랑 말하면 너 좀비 되면 누구 먼저 볼 거야? 막 이런. 맞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 그런 얘기. 이건 뭐지? 이거는 근데 아니 우린 다 1번인 것 같은데? 나 1번이야. 근데 둘 다 아니야. 근데 2번은 나는 왠지 2번이 보고 싶어요. 아 나 저도 좀 어떤 일이 생길지. 맞아. 아 맞아. 근데 좀비 사태 좀 재밌을 것 같아. 하이브행. 하이브행. 이런 말 이상해. 영화에서 제일 먼저 죽어. 좀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재밌을 것 같아. 야 아픈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어디 가가지고 혼자. 좀비 되지. 혼자 좀비 돼갖고 와. 혼자 다시 초록색이 돼서 다시 돌아오잖아. 저희 좀비잖아. 그리고 뭐 추가 질문이 왔는데 소풍 가기 전날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에 소풍 갈 생각했죠? 소풍? 설레하지 않나? 밥 뭐 먹고 도시락 가서 준비하는 거 재밌겠다. 밥 뭐 먹고 가서 뭐 애들끼리 약간 기싸움 했는데 그 엄마들이 막 밥 해주는 아 도시락 기싸움 있지. 네. 막 이제 꼭 선생님한테 막 뭐 주려고 막 사가고 막 선생님 젓가락 있어. 소풍 가는 날에 아 선생님 아메리카노 사라졌을 텐데 이거 흔들어가지고 뭐 막 판타, 알맹이 그거? 생기는 거 아, 그거 코코 그 무조건 가져. 그게 뭐예요? 코코 뭐죠? 그거 흔들어 먹는 판타. 몰라요. 아, 그런 게 오렌지 맛. 아 그리고 옛날에 그거 그 이게 똑 해가지고 빨대 이렇게 이거 뭐야?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똑 해는 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빨아먹는 거. 그 뽀로로 그거. 뽀로로. 열면은 이거 접혀있던 거 뽀 이렇게. 그 안에 무조건 피규어 있고. 피규어도 맞아. 이렇게 플라스틱 뚜껑 떼가지고 이런 거 또 그리고 마법 천장문 같은 거 있고 장군장치 있는 거. 맞아 장군장치 있는 거. 나 일본은 그거 안 했는데. 아 니키는 그 무술 엄청 세게 눌러가지고 무술. 아 라무네. 사이다 이거. 사이다. 와 그거 진짜 잘했어. 라무네. 라무네 이렇게 하는 거. 엄청 세게 눌러야 돼. 엄청 세게. 라무네. 그거 안 되던데 두 손으로. 그 알맹이에 맞아. 탄산이 있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니죠. 탄산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추억. 뭔가 있잖아 맛이 이렇게 나니까. 소다 그냥. 맞아. 축제에서 많이 팔죠. 그거. 호주에서 많이 먹었지. 아 정말 추억 돋네요 갑자기. 아, 재밌다. 저희가 준비한 상황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네 같은 상황을 두고 발생한 두 개의 자아 엔하이픈의 딜레마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내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싸운 게 아니라 멤버들끼리 의견이 갈린 것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갈리다 못해 기타까지 만들어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둘이는 두 분은 계속 쌍둥이즈라고 하실 건가요? 아 뭐 그렇죠. 형제끼리도 네. 이게 의견 다 할 수 있을까요? 네. 오~ 쌍둥이즈 포에버. 오. 예스. 네. 네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다음 뭐죠? 뭐 어떻게 해요? 네. 다음 그러면 코너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컴백 라이브도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엔하이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앨범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니키 씨. 네, 맞습니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어떠셨나요? 네, 특별히 뭔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얘기가 있다면 하나씩 뭔가 말해보는 게 어떨까요? 멤버들 준비하면서 맞아, 약간 멤버들 느꼈던 뭔가 소감 같은 거? 네, 많지. 공백기 소감. 그러면 저 먼저 하나요? 네. 자 이제 저희가 컴백하기 전에 이제 네.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되게 뭐 시련도 있었고, 네. 기분 좋은 일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되게 영호분한테 감동이었어요. 약간 제 전화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경례에 있는 다. 아, 맞아, 맞아. 맞죠. 근데 진짜 약간 다 받아줘가지고. 아, 진짜 많이 받아줘서. 진짜 다들 할 게 없으니까. 그래, 한 시간만 전화를 진짜 하루에 한 5시간 이상 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많이 했어. 그래도 켜놓고 막상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그냥 보고. 근데 뭐 밥 먹은 게 그냥. 나도 이거 먹는 얼굴만 보고 있어도 뭔가 힘이 되는 그런 거 뭔지 알지? 네. 약간 근데 진짜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평소에는 같이 맨날 있으니까. 전화를 못 느끼는데. 아. 근데 그건 맞는 거 같아. 맞아. 그래서 저희, 우리가 그 이제 끝나고 다 같이 모였을 때 되게 엄청 반가워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진짜 반가워. 나 진짜 너무 반가웠어. 약간 얼굴이 달라졌어요. 형. 앉아서 한 3시간 얘기한 거 같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 진짜. 그때 막 집에 다시 가야 되는데 막 그 더 있다 갈까 봐. 근데 그 약효가 좀 빨리 사라진 것 같아. 그러셨나요? 아, 근데 진짜 정원이랑 나랑 제이크랑 밤 아니 나랑 제이크랑 같은 동이 있었는데 정원이랑은 진짜 밤 나오는 게 똑같아요. 맨날 어, 돈까스? 나도 돈까스. 막 이러고. 야, 너 밥 먹었냐? 어, 너 밥. 야, 떡갈비 나왔잖아. 괜찮던데 하면서. 야, 오 맛있었어 하면서 맨날 어 환타 진짜. 나도 환타 뭐 이런 그런 얘기. 스크린샷 많이 했는데. 저 진짜 비염 표정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아무튼 이번에 그 활동을 준비하면서 되게 멤버들의 소중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맴소. 맴소를 느꼈어요. 맴소. 네. 진심인가요? 맴소. 진심이죠. 네. 성훈이 형도 그 뮤뱅 보러 갔을 때 카톡방에다가 거의 보고 싶다. 아니 근데 뭔가 아니 그건 제가 오죽하면 성훈이 이제 다른 의미에 보고 싶다인 거 같아요. 무대를 이제 멤버들하고 같이 안 쓴 게 처음이잖아요. 네. 솔로. 그래가지고 조금 너무 뭔가 무섭더라고. 무서운 건 아니고 긴장이 되더라고. 그래서 멤버들을 보고 싶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원래 이러면 안 하는데. 맞아, 진짜 이러면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원래 카톡도 잘 안 하잖아. 근데 거기다가 그냥 멤버들 보고 싶다고. 이 약효는 언제까지 갈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다. 너는 이번 주에 오면은 아주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도 재밌게 하겠다. 네. 뭐 저는 뭐 이런 거 그냥 좀 그런 거 있잖아. 뭐지? 속담 중에 우리 가까이 있으면은 모르고 멀리 보아야 안다. 뭐. 멀리서 보아야 이쁘다. 오래 봐야 너가 그렇다. 야, 그 고백할 때 쓰는 시 아니냐? 그런 거. 그런 거.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느낌. 아, 감사합니다. 뭐 되게 잘 이번 정규 잘 해가지고 아, 네. 또 멤버들도 많이 늘었어요. 되게 무대나 그리고 뭐 자켓 촬영 같은 것도 옛날에는 되게 뭐 무슨 표정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이제 포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이제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술술 다 찍어버리니까 네, 되게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JC, 네. Let's go. 아, 하고 싶은 말 솔직하게 했군요. 뭐가 솔직하게 해야죠. 네, 솔직하게. 네. 울지 마. 하고 싶은 말이 없어. 울지 마. 안 울지 마. 울지 마. 울어라. 울어라. 네, 안 울고요. 네. 쟤 우는 거 너무 많이 먹었냐. 네, 우는 거. 너 이제 평상시 눈물 이미 다 흘렸기 때문에 네, 안 웁니다. 절대 안 울어요. 네. 뭔 말 있지? 네. 주제는 되게, 뭔지 알죠? 주제 뭔지 알지? 뭔가가 근데 요번에 이제 되게 첫 정규만큼 뭔가 평소 다른 앨범들보다도 뭔가 좀 한 게 좀 많았잖아. 그죠? 저번 그런 다른 것들보다도 그만큼 이제 뭔가가 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되게 같이 있었던 같이 뭔가가 좀 열정을 뭔가 투지 같은 걸 끌어야 되는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그만큼 다 같이 잘 힘내준 것 같아가지고 매우 기쁘고 뿌듯하고 뭔가 이번 앨범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네, 전데요. 네, 뭔가 좀 비슷합니다. 끝이에요? 쑥스러워해. It's similar. That's it. It's similar. That's it.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나. 네, 그 아무튼 아 근데 저도 정원이랑 그 비슷한데 약간 그 영상 통화하면서 이제 멤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울지 않고요. 네, 울고. 그 저희끼리 이제 그 책상에 앉아서 3시간 얘기했잖아요. 그쵸. 아, 그때 저는 없었어. 그때 진짜 나. 아니, 그러니까 니키 있잖아. 니키가 그때 아마 격리 중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그냥 늦게 나와서. 난 먼저 집에 갔지.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 멤버들이 있을 때가 제일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그 기억을 다시 꺼내오길 바라며. 아, 네. 다음은 니키입니다. 저도 영훈이 형이랑 비슷한데 그 힘들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근데 지려서 해서 되게 엄청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런 걸 뭔가 느꼈어요, 제가. 역시 멤버들 있어야 아, 나가 있구나, 내가 있구나 이렇게 느꼈고. 이야. 멤버들 소중함을 되게 잘 네, 많이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겨내서 이렇게 된 분들 앞에서 앞으로 또 어 진짜 야 울지 마. 나 이런 느낌 울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장난만 치다. 저도 뭔가 팬분들 엄청 많이 기다리게 해서 좀 미안하고 야~ 이제 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더 엔진분들한테 네, 멋진 모습 보여드립시다. 이야. 엔진. 자 이제 엔진 유유.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형들 그만 놀리고요. 그런 의미로 그런 감동을 담아서 제발 형들 좀 그만. 아니 난 니키 놀리는 거 좋아. 니키가 드디어 yes. 놀리는 거 좋다고. 니키가 드디어 말했대. 니키 드디어 말했다고. 아 니키. 어... 좀 감동이었는데. 어... 이제 아프지 말래요. 안 아프겠습니다, 엔진 여러분. 안 아픕니다. 맞아요. 면역력이 많이 생겨서. 다음은 선우 형 말해볼까요? 네. 아, 좀 나네. 울어도 돼요. 울어도 돼. 잘 우는 멤버 중에 하나. 울어도 돼. 방금 너무 감동 포인트여가지고. 울어도 돼. 조금. 네. 네. BGM 하나 틀어주세요. 근데 BGM 주세요. 근데 저도. 저도 진짜 조금 이번 정규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이 조금 많은 생각도 했고 고민도 되게 많았는데 멤버들이 되게 진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아, 그게 인정. 조금 예 진짜 좀 너무 고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좀 예. 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니 근데 좀 선명 패시브 나왔다 이제 얼굴 점점 빨개져. 야 점점 지금 머리색이랑 이제 나노 단위로 빨개지고 있어. 아니, 머리색이랑 점점 이제.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진짜 화면 바뀔 때보다 빨개진 거. 저는 게이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에이. 자 마지막으로 데이크 형. 라스트는 맞아요. 데미도 친구. 해피엔드. 일단 일단 저의 말대로 저희가 이제 격리를 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뭔가 저희가 그걸 겪고 나서도 그렇고 다 같이 정규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되게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되게 좋고 이대로 정규 활동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앨범 또 이제 시작인데 벌써 다음 앨범 이제 시작인데 벌써 마무리 생각의 생각을 이제 시작이다. 이번 앨범 열심히 하자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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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화이팅. 화이팅. 원하는 대로. 네. 니키가 지금 이태원 클래스에 빠졌어요. 네.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우크레지기도 했고 되게 재밌기도 했는데 이제 분위기를 한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네.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정규 앨범 발매했잖아요.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도 할 텐데 각자 뭐 각오나 엔진 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한 명씩 말해보시죠. 좋습니다. 네. 아 저부터 하면 되나요? 네. 네. 엔진 여러분들 저희가 디멘션 딜레마로 다시 또 정규 앨범으로 이번에 찾아뵀는데 진짜 이번에는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한 앨범이어서 엔진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니까 이번 무대, 이번 퍼포먼스도 정말 멋있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엔진 여러분 이제 저희 첫 정규 앨범 저희 팀의 이제 색깔과 그리고 매력을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요.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성장하고 또 멋지게 돌아온 저희의 모습을 누구나
기대해주세요. 아, 예. 멋있다. 멋있네. 누구다? 누구든 정규 1집 하면서 이제 되게 많은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컴백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저도 기분이 좋고 엔진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 앞으로 더 다양한 무대 그리고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이제 저희가 6개월이라는 꽤 긴 그런 공백기를 가졌는데요. 그동안 계속 기다려주신 우리 엔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항상 엔진분들이 응원해주시는 것 덕분에 정규 앨범 준비하면서도 진짜 힘내서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퀄리티가 좋았던 거는 엔진분들 몫이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엔진분들 덕분에 열심히 준비한 앨범 이제 멋있게 보여드릴 일만 남았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를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꼭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만나도록 합시다. 저희 열심히 준비한 앨범 많이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엔진분들 정말 만나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이번 정규 앨범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번 활동도 잘 마무리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늘 멋진 모습, 완벽한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Yeah. 네, 엔지 여러분, 네, 그동안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만큼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 많이 앞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예. Yeah. 네,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네, 엔진 여러분들은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전에 좀 뭉클하기도 했고 되게 다양한 감정들을 느꼈었는데 오늘 이렇게 새 앨범 나와가지고 되게 설레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기념으로 한번 단체셀카를 한번 찍어보고 오, 좋아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뭘로 찍는 거예요? 카메라 있나? 또 우리 셀카 천재 선우 씨가 찍어주는 셀천 선우. 네, 단체셀카. 뭐 앉아서 찍어요? 버퍼링 올리는. 이렇게 찍을까요? 아, 일어서서요? 일어서서 끊겨. 찍도록 하지. 엄청 끊긴데? 이거 네, 옛날 거. 아, 이것도 끊겨. 이거 끊겨요. 인터넷이. 1초 들으면 5초가 끊긴대요. 어떡해. 공유기를 껐다. 열 컸다. 나눠서 찍겠습니다. 오케이. Okay. Let's go.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예. 오케이. 아이고. 잘 나온다. 뭐 아직도 저 여기에 멈춰 있어요. 아. 괜찮은 건가요, 지금? 이런 자꾸 뭔가 끊기는 것 같지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여러분, 저희 새 앨범 나왔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네. 우리를 믿고 같이 달려봅시다. 어, 예스! Yeah. 정말 진심으로 다 준비한 앨범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마음껏 즐기시길 바랄게요. 이제 엔진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앨범을 받고 나서 이제 행복함을 느끼셨다면 저희는 그것만으로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막 시작하는 만큼 활동도 잘 마무리할 테니까 이제 활동 잘 챙겨보시고요. 네, 저희도 무대 진짜 어떤 무대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어, 예스! 여러분들의 기대에 이제 부응할 수 있게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운동부 컨셉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는 이제 다 같이 손 모으고 구호를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예. Let's go! 그럼 네, 멘트는 뭘로 할까요? 정규 1집 가보자고. 가보자고. 하나, 둘, 셋. 정규 1집 가보자고! 엠카도 만감부
룸바 1등 2등 오. 오 이거 있네? 소녀 와 이거 진짜 가장 멋있다.